책을 한번 봅시다. 책 교재 66쪽 그 66페이지 보면은 그 취득세 개요 나오죠, 그죠? 개요 부분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요 정도, 요런 거 정도 보통세다, 뭐 유통세, 억능과세, 물세, 그죠? 그리고 특광도세라 그랬잖아, 그죠? 물건 소재에서 부과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그 다음 68조에 보면 과세 대상 나오죠, 그죠? 과세 대상에서는 종류 정도만 아세요, 종류. 자, 요거 우리 종류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다시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요래 기억할 때 요래 기억하면 좋잖아요. 한 번 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알았죠? 예. 과세 대상 요거 종류는 좀 기억하자. 알겠죠? 기억. 아래 밑에 뭐 해설이 나와 있잖아, 그죠?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보다가 문제 풀다가 혹시 그죠? 막 설명이 나오면 한번 보시면 되고 거의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알겠죠? 안에 내용을 선생님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예, 넘어갑니다. 예, 시험에 제대로 나와서 보세요. 73쪽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이래 나왔습니다. 그 한번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세 목적물이 아닌 거,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이 말이잖아. 어느 거죠? 뭐 눈에 딱 보이잖아. 1번 콘도미니엄 형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2번은 없죠? 답. 2번이 답이 아닌 거잖아. 3번 골프 회원권 여기 있잖아. 그죠? 4번 토지 있죠? 5번 성마임 회원권 여기 있잖아. 2번만 없죠? 답이다. 시험에 이래 나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넘기세요. 74쪽에 보면은 그 74쪽하고 뭐 75쪽 이쪽은 제 위에 표가 나와요. 표. 75페이지 표. 그 이거잖아. 이거. 그죠? 요 표.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요거. 알았죠? 그 아래 보면은 그 쭉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설명들, 설명들. 어? 신축이 뭐고? 매매가 뭐고? 설명들. 안 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되잖아. 매매가 뭔지 한번 읽어보면 되지. 뭐. 그렇잖아. 그죠? 예. 괜히 시간 낭비잖아. 그죠? 넘기세요. 넘깁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예, 자, 거기에 78쪽에 아래 문제 하나 보고 가요. 이 문제 좀 어렵죠. 어렵게 나왔는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 과세 대상 부분하고 엮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데, 한번 보세요. 요렇게 책을 한번 나왔던 문제 있었죠. 그죠?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1번 보세요. 기억.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다. 세금 내야죠. 맞죠? 기억 세금 내야 되겠다. 그죠? 여기 있잖아. 지목 변경. 세금 내야지. 그죠? 두 번째. 건축물 이전으로 취득했는데, 예, 건축물 취득했잖아. 그죠? 그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세율에 가면 특례세율이 있는데 거기 가면 건축물 이전하는 거 요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왜?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 여기 있다가 여기 옮겼잖아. 그죠? 옮기면은 세금 취득 없잖아. 그죠? 금액이 여기 만약에 1억짜리가 그대로 넘어 요리 옮겼는데, 옮겼다. 그럼 왜 세금 내야 되느냐? 이게 위치가 바뀌었잖아. 바뀌면은 공부상에 등기를 새로 해야 되잖아. 이전 등기.
요거 등기할 때 요거 세금 내 등록세 내야 돼. 등록세. 지금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취득해서 세금, 요 취득세가 취득도 세금 내고 등기도 묶어 남겨요. 취득세라 그랬잖아. 아까 요 2%, 2%인데 원래 2%, 2%인데 요게 2011년부터 요래 묶여져 버렸어요. 요것도 내고 요것도 내야 돼. 취득세거든. 요거는 요거 내야 되잖아. 요거 등기. 그죠? 등기해야 되니까. 요거 내야 되니까 요거 내야 되지. 알겠죠? 그래서 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건 이따 요게 요 가면 요 나옵니다. 여기 요 표준 나왔잖아. 요 이제 기타 요 부분에서 이제 아 특별한 경우 가면 나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알겠죠? 그 아무튼 낸다. 아 알았다. 두 번째 디귿 토지를 취득하였지만은 등기를 안 했다. 등기와 관계 없잖아. 취득했으면 세금 내야지. 그 디귿도 내야 되겠네. 그죠? 등기와 관계 없잖아, 그죠? 우리는 사실과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리얼 공유 수면을 매립 간척하여 토지를 만들었다. 매립 간척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세금 내야지. 예. 다 내야 되겠네. 그죠? 다 내야 됩니다. 답. 이 문제가 어려웠죠, 그죠? 근데 요,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되잖아, 그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가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1번 보세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건 알겠다, 그죠? 알겠고, 그 사실상 취득한 자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다만, 밑줄 칩니다. 밑줄 다만,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세금 내라 해당한다 그랬잖아. 그죠? 뭐나 알겠죠?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누가?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알겠죠? 승계 취득자. 됐. 내려갑니다. 아래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나왔네. 아까 나왔죠? 그죠?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 서로 다르다.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넘어갑니다. 3번. 자, 3번 요거 보세요. 요거. 파트를 가지고 대지로 내가 지목을 바꿨다. 그죠? 요거 100원짜리, 요거 130원짜리 됐더라. 요거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요거 내야 되는데. 요거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누가 내야 되죠? 요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땅주인이지 내지 뭐. 땅주인. 그죠? 아까 우리 요게 크게 네 사람 있었잖아. 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취득자, 조합원, 과점주주. 그죠?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취득자, 조합원, 과점주주. 나머지 기타를 그랬잖아. 기타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무조건 누구? 그 물건의 누구다? 주인이다. 땅주인이 세금 내야 되지 뭐. 그 땅주인을 다른 말로 변경시점의 소유자. 소유자 땅주인이잖아. 소유자. 같은 말이다. 그죠? 상속 물건은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 낸다. 그죠? 상속인. 다섯 번 나왔네. 아까 조합원. 6번 수입하는 자. 물건 주인. 그리고 시설대여 업자. 빌린 사람이 아니고 대여 업자가 주인이니까 업자가 세금 낸다. 그냥 기억해버리세요. 수입하는 자. 시설대여 업자. 알았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요 사람 8번이 있죠. 집, 차, 주. 그 다른 말로, 이걸 많이 쓰죠. 집, 차, 주. 왜, 차 가지고, 차 있잖아, 그죠? 차 가지고, 저기 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왜 차 운행해준 사람 있잖아. 자기 차 가지고. 요 어린이집에 가서 그죠 운행해준 사람 있죠. 세금 요 차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주인이 내야지. 동일하잖아, 그죠? 그 사람 이름 이 사람 집차주. 요걸 집차라 하죠. 집차. 에? 차주 주인이 세금 내야 당연하잖아, 그죠? 다음에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 하는 게 이제 네 사람 수입하는 자, 시설 대여업자, 집차주. 알겠죠? 아, 주인이구나.
9번, 그 9번하고, 그죠? 예, 9번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거, 9, 10, 11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양도세에 가도 또 합니다. 자, 잠깐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잠깐 보세요. 부부간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팔았다고 해서 양도, 매매. 부부간의 매매, 부자간의 매매는 이거 정상거래 아니잖아, 그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예? 대답을 좀 하세요. 가보지 마. 인정 안 하죠, 그죠? 부부간의 그러면 매매는 물어본다? 정요. 그렇지. 부자간의 뭐 매매했다.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우리 법 인정 안 합니다. 정요로 간주한다. 정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매매했다. 인정 안 합니다. 정려한 걸로 본다. 근데 이 정려가 원칙상 정려입니다. 예외가 있다, 이 말이지. 예외. 부부간에도 요걸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원칙도 예외가 있잖아. 그죠? 만약에 남편의 집이, 남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그게 경매에 참여했던 배우자가 낙찰 받았다. 정상거래 봅니다. 인정해 준다. 알겠죠? 그리고 또 남편이 만약에 그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갖다가 증권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걸 그걸 샀다. 정상거래 맞죠? 인정해 준다. 알겠죠? 또 남편이 무슨 파산 선고를 당해 가지고 넘어가는 재산을 갖다가 배우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 그 취득에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증빙이 되면은 입증이 되면은 이것도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 이런 이제 예외도 있다, 그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알았죠, 그죠? 경매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게 있다. 요거는 말하자면은 요거는 정유를 안 본다 이 말이죠. 요걸 안 보고 요걸 인정해 준다. 양도가 된다는 거는 요게 된다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취득이 되지, 그죠? 보세요. 양도와 정려의 차이가 뭐죠? 요거는 무상, 요거는 유상이잖아. 무상, 유상 맞죠? 그죠? 그럼 이때는 먼저 우리가 요게 양도가 된다는 거는 요 사람 뭐죠? 유상 양도. 이 사람이 참 무슨 취득? 그렇지. 유상 취득이잖아. 정려는 무상 취득이고. 그죠? 요게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은 무슨 양도? 유상 양도. 그렇죠? 유상양도, 이 사람 무슨 취득? 유상취득. 그, 요거 되는 경우가 요거다. 요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요게 요거 나와 있잖아. 그게 책에 나와 있다. 9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소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경우인데, 정료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해서 본다, 그죠? 유상, 유상. 양도를 본다, 이거잖아. 그게 동그라미 1번 공매, 동그라미 2번 파산 선고, 동그라미 3번 마찬가지,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강이니까. 동그라미 4번은 증명되는 경우. 알겠죠? 요런 게 결국은 뭐냐? 이런 경우다, 그죠? 요런 경우는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런 경우, 아, 이런 경우구나. 요거, 이해되죠? 그죠? 알았죠? 예, 요거, 요거, 예.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부부 간에는 원칙은 양도는 인정 안 하고 정려가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 그죠? 정려를 안 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려를 안 본다, 이건. 알겠죠? 아, 이런 경우는 뭘 한다? 유상취득이다. 됐죠? 자, 넘겨보세요. 10번. 부담부 정리 나왔죠. 이 부담부 정리 하는 거, 이거. 이거 내가 양도세 떠놓습니다, 이거. 양도세 가면은 똑같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이 사람 입장 나오는 거. 우리 여기 취득이잖아, 그죠? 양도세 가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잖아. 양도세, 취득세.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예, 간단합니다, 뭐죠? 보세요, 뭐냐, 이거. 요것도 또 양도세 나옵니다. 형이, 자기 동생, 형이 좀 부자다, 그죠? 부자고, 동생은 좀 어렵게 산다.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야, 이거 건물 이거, 에? 원룸 건물 이거 니 해라. 니 하고 좀 이래, 에? 니 해라. 이래 줬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그런데, 원룸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렸었다, 그죠? 빌린 게 있었다. 대출금이 있는데,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답니다. 알겠죠? 그럼 동생한테 뭐라 하겠죠? 주면서 뭐라 하죠? 빚요금은 네가 갚아줘라 이 말이겠지 뭐.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동생 네가 요거 건물 속에 요 속에 빚이 3억 은행이 있는데 요 빚은 동생 네가 요거 3억 네가 부담하고 요금 이거 네 해라. 그죠? 알겠죠? 그러면은 동생한테 채무를 떠넘겼잖아. 그죠? 부담시켰죠? 채무를 부담시켰잖아. 부담시켜서 뭐 했죠? 정리했잖아. 이걸 부담부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일부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뭐 한 거죠? 정리한 거잖아. 이걸 부담부 정리를 한다. 그 부담부 정리 나오고 앞에 채무 말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간단하잖아. 그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부담하는 것을 해서 정리하는 거다. 알았죠? 그럼 이 경우에 동생은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정려받은 거 얼마? 그렇지. 2억만 받았잖아. 그죠? 2억만 공짜로 받았지. 그럼 3억은 뭐죠? 그래, 유상. 대가 있죠? 요 5억 중에서, 5억짜리 받았지만은, 5억 중에서 실제 형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거는 2억이잖아. 3억은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잖아. 그죠? 대가가 있잖아. 그죠? 요건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로 본답니다. 양도한 걸로. 형이 동생한테 양도한 걸로. 알겠죠? 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요 정려가 되는 요 세금은 누가 세금 내야 될까요? 정려하는 사람입니까? 정려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동생이 세금 내야 되지.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양도하는 사람이잖아. 형이 내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 자, 우리 구분해 볼게요. 요거는 공짜잖아, 공짜. 무상. 요거는 뭐? 유상. 그렇죠?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 무상이잖아. 요거 유상. 양도의 상대는 누구죠? 이 사람이 양도면 이 사람 뭐죠? 양수가 다른 말로 취득. 취득이잖아, 취득. 이 사람 입장에 취득이잖아. 그죠? 요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양도는 유상이면은 요 사람은 유상으로 취득한 사람이잖아. 동생은 이 사람 양도는 이 사람 취득했잖아, 취득. 이 사람 취득 맞죠? 그죠? 취득은 취득인데 무슨 취득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대가 있습니까? 대가 있으면 무슨 취득? 유상 취득이다. 그죠? 유상 취득. 결과적으로 채무는 무슨 취득이 된다? 유상 취득이 됐잖아. 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거. 유상 취득이란 말, 거기에. 부담부 정리 나오잖아. 거기에 요 말이에요. 요거, 요거. 알겠죠? 유상 취득. 아, 양도의 반대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리의 경우에는 그 채무에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알겠죠? 그죠? 유상 취득이다. 그럼 동생은 무슨 세 내야 될까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형은 무슨 세? 양도세. 동생은 무슨 세? 취득세. 3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 취득세. 알겠죠? 취득세. 예. 그게 요거 나왔다. 그럼 요 문제도 마찬가지. 부담 증여도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 취득세 나오고. 이 사람 입장은 뭐죠? 양도세 내잖아, 양도세. 그래서 여기 양도세 또 나옵니다, 이게 부담부 정려가. 알겠죠? 요것도 또 나오고. 양도세에 가면은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부담부 정려. 알겠죠? 부담부 정려가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담부 정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 어차피 왔는, 하는 짐에, 자, 보세요. 요 사람이
동생이 이 사람 동생이 아니고 이 사람의 배우자다. 배우자. 배우자.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건물옥을 정리하면서 채 빚을 떠넘겼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부부간에. 그 부부간에는 양도는 원칙이 뭐가 된다 그랬죠? 정려가 되잖아. 부부니까. 그 부부간에는 요게 정려가 되어버립니다. 부부간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정려 2억과 정려 3억이 되니까 정려가 얼마? 5억이 되어버립니다. 부부간에는. 알겠죠? 부부간에 요걸 물어본다 그랬습니까? 정려. 정려를 간주하니까. 그 말이고 쨈맹한 글자 나오죠. 밑에 거기에. 다만 나와있죠. 그죠? 고래, 고개, 고 말입니다. 고 말. 고게 이제 요 자세한 거는, 나머지 그 자세한 거는 양도세 가면 또 나올 거니까, 일단 그래 하고, 넘어갈게 보세요. 11번. 11번.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이제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죠? 재산을 분배했는데, 예, 법정 상속 지분은 요게 전부 다 그죠? 아들이 얼마죠? 아버지가 만약에 재산을 4억 5천만 원을 상속 남겼습니다. 그럼 아들 얼마 가져가죠? 1억. 딸도 1억. 요게 1억. 배우자는 1억 5천. 요렇게 가져가잖아. 그죠? 요렇게 재산을 분배하고 난 후에 엄마가 그 이제 다 따로따로 이제 다 재산 분배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등기까지 했죠. 그죠? 엄마가 요 막내한테 또 1억 또 줬답니다. 1억. 여기 뭐가 될까요? 그게 정려지. 정려잖아. 정려. 맞죠? 그죠? 정려죠? 그게 나와있는 11번. 11번. 한번 읽어보세요. 상속 개시 후에 협의에 의하여 지분 분할했다. 돈 또 좀 줬다 이겁니다. 결혼 자금 줬다. 지분을 또 넘겨줬다. 그건 뭐가 된다? 정려. 알겠죠? 정려.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입니다. 정말. 정려. 그 말만 되고, 시간 남으면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예,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83쪽에 가세요. 13번. 초기 무슨 말이 보이죠? 과점주주. 그 과점주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85쪽에 바로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85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한번 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예전 문제. 기억, 니언, 디귿, 리얼이다. 그죠? 갑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보니까 2014년도에 만주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5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체 몇 프로입니까? 50%. 요래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만주 중에서 6천주다 몇 프로? 60%. 그 다음 보니까 또 3천주니까 몇 프로? 30%. 또 그 다음에 몇 프로 됐죠? 70%. 요렇게 이제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요 시점에 그게 문제가 19년 9월 15일 날 요때 몇 프로 부과해야 되느냐 몇 프로냐 묻잖아. 그죠? 요거 묻는 말이. 자, 요때는 혹시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50% 초과 안 됐잖아. 50% 초과니까 안 됐죠? 그죠? 과주주 아니죠? 요때는 혹시 해야지. 요때는 안 하고 요때는 해야 되잖아. 요거는 최초지. 최초는 뭐 몽땅. 요거는 재차. 정답은 얼마? 10%. 정답. 답이다. 1번 답. 요래 시험 이래 나와요. 요렇게. 알겠죠? 10%. 알겠죠? 요렇게 과점 주죠. 그래. 지금은 아는데도 다음 주에 문제 내면 또 틀리죠. 그죠? 한번 보면 될 건데. 요것도 과세 대상 인가 아닌 거 또 내면 또 틀린다니까. 납시험에 마찬가지고. 86쪽. 86페이지에 이제 치듯이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보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매매는
개인 간의 취득은,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표시가 없더라 또는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이 2년이 넘는 거. 2년이 넘는 거 무슨 취득?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사이에 등기를 했으면은 일시취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거기 매매고.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아까 요거 한마디씩 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 한마디씩 하는 거, 그거 지금부터 적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책 안 봐도 되고 그냥 제가 적어드린 거 하세요. 신축은 사용승인서 뒷말은 필요 없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걸 법에다가 내주는 날 해놨으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뭐 그죠? 매립간척은 공사준공 인가일 인가일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 요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승계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면 승계 취득자가 언제 내느냐? 그 말하면은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빠른 날이다. 인도일이나 승계 취득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럼 시효 취득을 언제냐? 요거는 시효가 완성되는 날, 시효 완성의 기준이다. 완성일. 그리고 요걸 묶어서 우리는 무상이라 하죠, 그죠? 무상 취득. 무상 취득은 계약일로 한다. 계약일인데 단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법에 여러 대 있습니다.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다. 단 상속은 상속일이다. 그러면은 말을 이거는 이제 안 나오니까 뭐 거의 빼버리면 되고 말을 바꿔버리면은 상속은 상속계실 정유는 계약일이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원칙은 계약일인데 요거는 상속계실이니까 결국 요거는 상속이 요거는 정 계약일. 알겠죠? 요래 있다. 정축도 마찬가지 똑같다. 사용승인서고. 지목 변경과 종료 변경은 언제냐? 사실상 변경일. 실제 변경된 날이죠. 그죠? 하고, 공부상의 변경일이죠. 그죠?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우리 대상에 변경된 날하고, 실제 변경된 날 중은 빠른 날이고, 과점주주는 요 50% 초과 취득하는 날, 50% 초과 취득한 날, 50% 초과되는 날, 그날이 취득일이다. 알겠죠? 그죠? 예. 그, 요렇게 해서 한마디씩만 딱딱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딱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지만은, 요 날이 원칙이지만은, 그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은 무슨 날로 한다? 등기일. 등기 먼저 하는 등기일이잖아.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사용했다. 그럼 이날이 취득일이다.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사용 승인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 떨어지기 전에 입주를 해서 입주. 들어가서 살아, 입주. 그럼 입주한 날이 취득일 된다, 이 말이야. 그날로부터 60일에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허가 받기 전에 사용 먼저 하면 이날, 잔금 지급 전에 등기 먼저 하면 요 날이 된다. 알겠죠? 예외적으로. 요게 원칙이지만은, 요런 행위를 먼저 하면 요 날이다. 요게 취득식이다.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9쪽에 그 넘어가지 하나 더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89쪽에 아래 3번. 89쪽에 아래 3번 보세요. 3번. 그 3번에 2번. 1번은 사용 승인서고, 그 89쪽에 양갈로 2번 있죠. 그 2번 보세요. 2번.
봤죠, 그죠? 2번. 2번. 그 2번 보기, 앞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요런, 그죠? 내 땅이 있는데, 땅. 땅이다, 그죠? 땅. 요게 만약에 수용됐다. 이게, 예. 뭐, 신도시가 개발되면 이게 수용됐습니다. 수용됐고 나서, 요거, 이 땅이 수용되고 나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 요 돈을 뭐라 하죠? 응? 보상금. 맞죠, 그죠? 보상금을 하잖아. 보상금 맞죠, 그죠? 보상금. 보상 받았습니다. 근데 요 돈 대신에 요게 수용되고 나서 토지를, 땅을 돌려받았다. 땅. 이걸 뭐라 하죠? 그렇지. 이제 잘하시네. 이제 환지를 한다, 그죠? 돌려받은 땅. 환지. 알겠죠? 환지. 이걸 환지라 하거든요. 환지. 버스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하잖아. 환. 이거는 다시. 성차한다. 성차. 환매는 뭘까요? 환매. 다시 매매, 파는 거. 환매. 환지는 다시 받은 땅. 돌려받은 땅. 땅. 환지라, 환지. 그 내 땅이 수용되고 땅으로 받는 환지랍니다. 환지 알겠죠? 환지, 환지를 한다. 자, 여기 뭐 세종시도 환지 많이 있겠죠, 그죠? 땅 주인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대로 환지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돈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만약에 1월 1일 날 내가 가지고 있던 밭이 있었는데 밭이 있었는데 이게 수용되고 나서 이게 수용됐다. 7월 1일 날, 요게 지목이 바뀐 땅으로 돌려받았다. 요게 수용되고 나서 7월 1일 날 땅, 지목이 바뀌겠지, 뭐, 그죠? 지목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지번도 바뀌겠지, 그죠? 내 땅 그 자리에 있는 게 다른 데 받아야 되니까. 요 땅을 뭐라 부른다? 환지. 요걸 환지를 합니다. 알겠죠? 환지. 환지. 알았죠? 요 땅을 내가 팔았습니다. 9월 1일 날 팔았다. 양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 1일부터 9월 1일. 요게 보유기간일까요? 요게 보유기간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내 땅, 요거 우리가 땅을 팔았을 때, 요 땅 팔았잖아. 내가 보유기간을 우리가 양도시 할 때 보유기간 계산해주잖아, 그죠?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 받죠? 그걸 무슨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보유기간을 요래 해줍니까? 1, 2번입니까? 1번입니까? 응? 원래는 요거 해야 되지만, 그죠? 원래 내 땅 있는 일이잖아. 내 뜻과 관계없이 토지 수용 법률 규정에 따라 수용되었다가 돌려받았잖아. 요 환지는 요날 해줘, 요날. 알겠죠? 보유기간이 우리가 길수록 좋습니까? 짧아서 좋습니까? 길수록 좋지. 그래서 요 환지는 요날 해줍니다, 요날. 무슨 말 알겠죠? 1월 1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내가 환지 나오면은 날짜를, 1월 1일, 맨날 1월 1일, 7월 1일, 9월 1일 할 겁니다. 환지는 며칠로 한다? 1월 1일. 요걸 말로 표현하면은 환지가 되기 전 취득일. 그죠? 환지 되기 전 취득일이다. 요걸 우리가 환지 전 취득일로 해준다. 알겠죠? 하는데, 자, 이제 요런 게 있었잖아, 우리 왜. 내 땅을 내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받을 면적이 100평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환지 계획이 돼 있는 게, 그죠? 요게 몇 평이냐 보니까 120평이더라. 그럼 내가 받을 권리는 100평밖에 없잖아.
그 120평짜리 하락하면 내가 얼마 어떻게 해야 되죠? 20평 돈 주고 사야 되잖아. 요걸 무슨 환지? 증가되었으니까 정환지. 정환지. 무슨 환지? 정환지. 예? 무슨 환지? 정환지.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게 복습이잖아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하세요. 알겠죠? 자꾸 따라해야 우리 공부를 한 게 뭐죠? 아는 건 뭐 하는 거죠? 모르는 걸 알아내는 게 아니고 아는 거 반복하는 거잖아. 공부가. 그래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반복하면은 그게 집에 가서 공부 따로 하는 것보다 똑같다 효과가 알겠죠?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내 혼자 하는 게 심심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공부라니까 결국은 응? 무슨 한지 정한지 알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받을 평수가 100평인데 요게 한 80평 돼 있더라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 받고 돈도 또 받아야 되잖아. 20평 그거는 팔았는 거잖아. 무슨 한지 감한지. 요 부분은 언제 산 거죠? 요거는 이때 산 거지. 맞잖아, 그죠? 맞죠? 고개만 까딱하지만 말로 하라니까. 요거 이제 정한지는 언제, 자, 날짜는 며칠입니까? 날짜는 언제? 7월 1일입니다. 요거 다음 날. 알겠죠? 요 날을 뭐라 부르나 이러면은, 여기 좀 긴미대임. 환지, 처분, 공고, 1의 다음 날이랍니다. 다음 날, 알겠죠? 요, 초일은 산입 안 합니다. 그래서, 취득일을 언제로 하느냐? 환지, 처분, 공고, 1이자, 이는 공고 1이거든. 공고 1의 그 다음 날, 알겠죠? 말이 길거들라, 요거라도 기억하세요. 요거, 요거, 요거. 다음 날. 알았죠?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 그럼 만약에 환지 처분 공고일 가면 틀리잖아. 그죠? 공고일이 무슨 날? 다음 날. 알았죠? 작년 시험 문제가 또 요래 나오죠. 환지 공고일, 공고일 말 딱 끊어버리죠. 그죠? 틀리다. 무슨 날? 다음 날. 알겠죠? 다음. 공고일 가는 게 없습니다. 공고일 하는 게 없거든. 공고일은 무슨 날? 다음 날.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죠? 자, 끝났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는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아니지. 내 땅 내가 받았는데 뭐 낼 이유가 없지. 그죠? 내 땅을 내가 받았잖아. 낼 이유가 없잖아. 그죠? 원래 내 땅인데 요거는 내야지. 자, 취득세에서 환지가 나오는 거는 무슨 환지? 정환지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취득세에서 요 말 안 씁니다. 법에 요 말이 없거든요. 취득세는 요것이에요. 요 말이 무슨 환지다? 정환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세에서 환지 나왔다. 항상 취득일이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여기 답이다 이 말. 취득세 이거 세금 안 내니까 이 자체를 안 하고 환지 나왔다고 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 취득세에서는 요거는 세금 안 내니까 취득세 내고 요거만 내잖아. 요거만 내니까 취득세에서 환지 나왔다 항상 무슨 환지? 정환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없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알았죠? 다음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재개발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내 집이 철거되고 다시 새 집 바뀌잖아. 그죠? 그러면 요런 말 씁니다. 그때는 요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알겠죠? 시작.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한 번 더 시작.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요것만 밑줄 치고 가면 됩니다. 자, 2번. 그 2번에 보면은 제일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2번, 양갈로 2번에 보면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하는 나오죠. 그죠? 그 환지는 무슨 환지? 정환지.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환지 처분 공고 1의 다음 날. 그것만 춤추면 됩니다. 사용일 중에서 그 뒷말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왜 필요 없느냐? 항상 이걸 먼저 하면 이긴대, 뭐, 그죠? 이 말 더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세요.
환지처분 공고일은 무슨 날? 다음날. 알았죠? 다음날이다. 넘기세요.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보호하는 거는 재개발 말이죠. 재개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찾았죠?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찾았죠? 그죠? 찾았다.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4번 보세요. 4번. 4번에 동그라미 1번. 4번에 동그라미 1번. 무슨 법? 무슨 법? 주택법.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의법. 이거 여러분 공부 시간에 했잖아. 그죠? 주택법하고 다 했죠. 그죠? 2번에 그걸 재개발법을 말합니다. 보세요. 이건 그 4번 하나만 더 하면 끝인데 4번은 뭐냐? 이거 보세요. 만약 우리가 조합원들이 구성돼가지고 그죠? 여러 조합원들 있잖아. 그죠? 조합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죠?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이제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이걸 이제 할락하다 보니까 좀 땅이 좀 적다. 그죠? 땅을 좀 사 있는 경우 있잖아. 주위에. 땅 좀 사였죠, 그죠? 모자라마, 이걸 좀 사였잖아. 알죠, 그죠? 그 요 땅이 좀 좁으니까 땅 좀 사였잖아. 요 땅, 요 땅. 요 땅은 언제 취득했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세 내야 되잖아, 그죠? 요걸이야, 요거, 요거. 사연 땅, 사였는 땅.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새로 사였는 거. 그게 그거 보세요. 그게 4번 나와 있는 겁니다. 주택조합이 비조합용 토지 취득이다.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주택조합이 조합원 거 아닌 거, 조합원 거 아닌 땅 사용 거 요거 요거 요거. 그게 법에 따라 다릅니다. 1번 주택법에는 뭐라 돼 있죠? 언제로 언제를 취득을 한다? 그지 사용 검사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거 및 환경, 주거 및, 거기 보면은, 주거 환경 정의법 나왔잖아. 그죠? 그거는 무슨 날? 그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법에. 그죠? 요거는 사용 검사. 요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에 세금 내라. 그 말입니다. 말도 알겠죠? 그죠? 요거, 요거 사연 땅. 그니 조합원이 주택 조합을 조합원이 그죠 재급을 재건축 조합을 실시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합원용이 아닌 땅 조합원용이 아닌 땅을 취득한 경우 요 땅 요거의 취득일이 언제냐 주택법은 사용 승인서 주거 환경 정의법 그거는 뭐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취득일. 재작년에 요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응? 예.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끝. 끝났고 이제 92조 넘어갑니다. 92조에 보니까 그 밑에 뭐가 나오죠? 과세 이거 나왔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그죠? 그걸 원칙은 뭐 해야 된다? 신고하세요. 신고 가액이 원칙인데 무, 미, 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신고 뭐라고? 시가 표준에 그런데 국수, 공, 판, 장, 법은 뭐란다? 사실상 취득 가액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낙, 포기, 의사회 요건 제외 그리고 여기에 요거 있잖아 그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죠? 요건 됐고, 포함하는 비용 요거는 수수료, 할부이자와 연체료, 법인,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은 포함하고, 광고료, 전기, 수도, 가스, 설치비용, 부가지세는 제외한다, 그죠? 요거 다 했습니다. 요 부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 요거 비용 부분만 추가하고 넘기세요. 그 비용 부분이 어디 있나 이러면은 그게 비용
저기 나와 97페이지 나오는 거죠. 97페이지와 98페이지 나와 있는 게 바로 비용 이야기입니다. 7번에 보면은 취득가의 범위 해석 양갈로 1번 97쪽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가 나오잖아, 그죠? 포함하는 1번 건설 자금의 중단 이자 요가 요 있었고, 2번 동그라미 할부 이자와 연체로 요게 있었고, 그죠? 동그라미 4번 수수료 요구고. 그다음에 5번 채무 인수에 끝자리 채무 인수에 예. 그 네 개는 나와요. 모두 여섯 개잖아. 그죠? 그 3번과 6번은 여기 없잖아요. 그 3번 잠깐 볼게요. 3번은 뭐냐면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이걸 내가 부담한 게 있으면은 요것도 나중에 취득가액에 포함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지산림자원 조성비 낸 게 있으면은 그것도 포함해도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논 있잖아, 논. 논을 가지고 요걸 그죠? 여기다가 대지로 바꿨다, 그죠? 요거 농지, 이거 농지잖아. 이거 농지 아니죠? 농지로 이렇게 바꿨으면은 요게 대한 세금 좀 내야 돼, 세금조로. 요거. 세금조로 여기 한 3% 내야 됩니다. 공시가 3%. 요게 뭐냐면 바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 하는 겁니다. 요게 세금이죠. 그죠? 세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으니까 요게 대한 세금조로 내는 거 부담금이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체 사람 조성비라 하는 이게 산 있잖아, 산. 이 산에다가 여기다 내가 막 공장을 짓다, 그죠? 공장. 산림조 훼손했잖아. 요걸 복구하는 데 비용 그걸 세금조로 내라. 그게 바로 대체 산림 조성비라 하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몇 프로 내야 나옵니다. 그거 낸 돈이 있어마 요것도 나중에 공장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낸 게 있어마 그거 잘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6번 한번 읽어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민주택 채권을 그죠? 취득했다. 그 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각 차손 돼 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 이래 분양받아가 들어갈 때 보면은 채권 샀죠. 그죠? 옛날에.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고 3억짜리 사면은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됩니다. 뭐, 금이 정해져 있죠. 그죠? 요거 만기가 뭐 5년이다. 이랬죠. 채권을 사야 되죠. 이걸 우리가 요 채권이 뭐냐면은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인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요 채권을 내가 산다는 건 요 돈만큼을 정부에다가 빌려준 겁니다. 내가 돈 빌려준 거. 응? 빌려줬으니까 요거 이자 받습니다. 이자 받다가 5년 후에 요 돈 돌려받습니다. 요거는 알겠죠? 요거는 그냥 세금 낸 게 아니고 빌려준 겁니다. 채권 요거는. 내가 정부에다가. 그 정부에서는 요걸 기금을 조성하죠. 그죠? 개인 개인한테 얼마 띠난 거 있잖아. 그걸 조성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땅 사가지고 아파트 또 짓고 일합니다. 그 기금 조성용이죠. 요게. 그 내가 돈 빌려준 겁니다. 이거 법으로 딱 정해놔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분양 안 받고 오죠. 사고 팔 때 보면은 이걸 사는 날 이걸 갖다 채권 팔아버리잖아. 이걸 팔아버립니다. 보통 중간에 팔아버리, 그죠? 정산해 버리죠. 팔면 이 돈 다 안 줍니다. 그 중간에 이자 빼고, 한, 요거 한 30분 빼버리잖아. 그죠? 요게 뭘까요? 이자 생기는 거잖아. 그죠? 이자 생기는. 요 돈 있잖아. 요 돈. 요걸 뭘 하나 이러면은 채권을 팔았잖아. 그죠? 팔고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내려갔을 때 손실이 생겼다. 요 손실 요 돈만큼은 요 아파트 취득 원가에 포함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요 이름이 뭐냐 채권 매각 차소이라 하는 겁니다. 고개 나와 있는 6번 한번 읽어봅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도시 기금법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요것도 취득원가에 뭐 한다?
포함해도 된다. 이해되죠? 그죠? 자, 제목만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뭐라 했죠? 시작. 채권 매각 차손. 다시 시작. 채권 매각 차손. 이해됩니까? 요것도 원가에 포함해라. 요, 포함해도 된다. 알겠죠? 예, 그 말이고. 넘기세요. 98페이지에, 그 98쪽에 보면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했잖아. 그죠? 요거, 아까 요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광고료, 응? 전기수도, 가스,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세계, 그거 또 하나 나와있죠. 뭐, 지상물 보상비 같은 거, 이주비, 이런 거 모두 비용 떨어라. 알겠죠? 그 뭐, 비용 처리해라, 이거. 알겠죠? 비용. 예, 그리고 뭐, 1번, 그죠? 광고비, 2번, 전기수도, 가스, 3번, 이주비, 지작물 조상, 보상비, 부가가치세, 이런 걸 모두 비용 처리해라. 알았죠? 끝났다. 요게 과세 표준이고, 99쪽에 보면은 그 시가 표준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그죠? 아까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다. 요 시가 표준액은 누가 정하는 거? 정부에서. 그죠? 정하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로 한다. 공시가. 요걸 우리가 뭐라 하죠? 개별 공시지가를 합니다. 따라 시작. 개별 공시지가. 한 번 더 시작. 개별 공시지가. 그럼 주택은 뭐라 하느냐?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으로 한다. 건물은 건물마다 전부 모양 다르잖아. 그죠? 건물은 복잡습니다. 건물은 그 기준가에다가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장가율에 따라서, 그리고 가감선 특례를 적용한다.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기계의 시가 표준액, 그 뭐 항공기의 시가 표준액, 선박이 쭉 나오겠지 뭐, 그죠? 이거는 다 몰라도 되고, 요거는만 알면 돼. 요거 두 가지. 알겠죠? 네. 토지는 뭐라 한다? 시작.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뭐라 하고?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아, 요래 하는구나. 주택은 원래 이래서 이래. 원래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했거든요. 따로. 알겠죠? 건물 따로, 마당 따로 하다가 요걸 2005년도부터는 요걸 합쳐가지고 금액을 정해버렸습니다. 요걸 합친 걸 뭐라느냐, 요래 부릅니다. 주택가격. 알겠죠? 요거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이다. 알았죠? 요걸 합해가지고 금액 정해놓은 걸 뭐란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라 부릅니다. 그 전에 2004년도까지는 요거 따로 했어요. 집 따로, 마당 따로 하다가 합쳤다. 지금은 이름이 이렇다, 그죠? 시작. 개별주택가격, 공주택가격, 이 말 나오거든라. 토지와 건물을 뭐한 거? 합해서 합한 거. 알겠죠? 토지는 공시지가다, 그죠? 공시. 공. 공. 공개적으로 시. 알린다. 알리는 거. 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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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값. 알리는 땅값. 왜 여러분들 집 사고 팔 때 기본적으로 띄보는 게 뭐죠? 등기부등본 띄보잖아. 이것도 공시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공시. 아무리 띄볼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아무리 띄볼 수 있습니다. 지가 이것도. 요게 시가 표준액이다. 공시가 알겠죠? 공시지가. 그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죠? 요거 시가 공시 확인은 띄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폰으로 검색해도 알 수 있고, 폰. 땅값, 시값이 얼마인지, 공시가 얼마인지, 땅, 폰으로 해도 됩니다. 폰. 다 나옵니다. 예, 폰으로 하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나라에, 그 참고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전국에 땅이, 그죠? 약 2,750만 필지가 있습니다. 약이죠, 약은. 2,750만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에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표준지.
50만 필지를 정해가지고 요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 작업을 합니다. 감정평가 작업을 하죠. 그죠? 하고 나머지 5월 31일까지 개별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2700만 필지 있잖아. 그죠? 나머지는 각 시장 군수들이 각각 하죠. 그죠? 시장 군수들이. 이 사람이 만든 나은 거. 국장이 만든 나은 거 있잖아. 그죠? 정말에서 국장이 이 세종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CGV 이 땅이 표준지다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1제곱미터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정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 인근에 토지 있잖아. 그죠? 토지. 요 토지에 대한 요게 말하면은 요거는 뭐 도로 몇 메다 도로에 접해 있고 또 몇 브록에 있는 거 거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요런 식으로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요걸 우리는 토지 가격 비준표라 이러거든요. 비준표. 그럼 이 사람이, 이 국장이 요것도 자기가 정하고 요거 정해놨죠. 요거 보고 각 시장 군수들이 요 인근의 땅을 전부 다 감정평가 하는 게 값을 정합니다. 요래 정해가지고 5월 말까지 정해서 요걸 언제 대장에다가 올리느냐. 매년 6월 1일 날 올립니다. 그러면 공시가 올라갔다. 여기 공시가 인상된다. 그죠? 인상되는 날짜가 언제다? 매년 6월 1일 날 인상됩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 요 직전, 직후에 한다면 언제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오르기 전에 하는 게 낫지,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르고 나서 하고. 팔 때는 오른 게 낫지. 그죠? 사는 사람은 그 전에 하는 게 낫겠지. 그죠? 나 세금보다는 좀 적어지잖아. 그죠? 아무튼, 요래 정하는 게 공직가다. 대충 감 잡히죠? 그죠? 아, 요래 한다. 그래서 이래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잖아. 그죠? 자기 이름이 그죠? 공인중개사인데, 옛날에 이제 이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 이 국가 자격증이죠. 이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감정 작업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땅에 대한 감정 작업을 토지 평가사들이 했고. 이 사람들은 주로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이제 왜 그 지적과 이런 이제 출신들 공무원들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거 줬잖아요. 왜 법원이나 검찰에 오래 근무하면은 법무사 자격증 주잖아. 그죠? 응? 뭐, 2차, 약간, 2차, 뭐, 몇 과목 또 면제되죠, 그죠? 법무사 잘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 세무 쪽에, 이 토지 이쪽에 공무원을 갖다가 20년간 하게 되면, 이거 자격증 줬어요, 이거, 이거. 지금은 안 줍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좀 면제해주죠. 1차 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험제도, 이거는 이제 별, 아, 일반인들 다 보는 거지, 이거는. 일반인 보는데,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요 2차 시험 볼 때까지 2년간 수습 하는데 요 1차 합격하고 나면은 떨어지면은 아 1차 합격하고 요거 떨어졌다. 이거는 영원한 면제입니다. 영원한 면제. 중개사는 한 번만 면제잖아. 1회만. 이거는 영원한 면제. 요거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2년 동안에 감정 평가원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도시를 까다니 됩니다. 자기도 월급도 없고. 그런데 합격해도 별 볼 일 없지. 일감이 없으니까 할 일이. 그래 이거 합격해도 2년 동안에 놀면서 다니 되잖아. 그죠? 합격해도 별 볼 일 없고 수입이 없고 취업할 때도 없고 이 감정평가도 취업 안 해주거든 이건. 예. 그래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제도가 이제 생깁니다. 이 제도.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92년도에서 96년도. 요때. 요게 생기가지고 요 작업을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하잖아. 그래서 이때 이 자격증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감정평가사. 이렇게. 알겠죠? 바꿔가지고 감정, 이 사람도 요 자격증. 요 사람도 요 자격증 좋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별 볼 일이 있어졌지. 아, 이거 대단했습니다, 이게.
이 전국에 50만 필지를 감정해야 되니까 이걸 한 필지에 감정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해야 되거든. 그 일감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일감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했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가장 각광받은 직업이 감정평가사였잖아요. 수입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때. 수입이. 이때. 제일 많.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건 정해져 있잖아요. 밥그릇은 하나인데 숟가락이 자꾸 많아지잖아, 그죠? 자꾸 많이 생기니까. 그래,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잖아, 지금도.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광받는 직업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게 이제 감정평가 다음으로 이게 나왔잖아. 공인중개사. 이게 또 지금 현재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요 작업을 이 사람도 했거든요. 요거.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다가 막 대단해지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험 합격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요래해서 만들어낸 게 공직가입니다. 우리가 알 거는, 아, 토지는 뭘 한다, 시작. 개별 공시, 요, 필지별, 필지,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있잖아, 그죠? 또 토지 공시지가로 한다. 주택은 뭐라고? 개별 주택 가격, 공동은 공주택 가격이다. 알겠죠? 요래 하는 게 뭐다? 시가 표준에. 자, 이제 넘어갑니다. 뒷장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백쪽에 보세요. 백쪽은 세율 보이잖아, 그죠? 아까 우리 세율,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잠깐 보세요. 세율은 크게 네 가지 있더라. 매매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 정려가 있었고 또 상속이 있었고 또 보존. 매매는 몇 프로? 4%. 정려는 얼마? 상속은 얼마? 보존은 얼마? 농지를 매매로 하면 얼마? 3%. 요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얼마?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얼마? 2.3. 공유물 분할은 2.3. 요거 표준 세율. 그죠? 다시 보세요. 매매는 몇 프로? 4%. 농지는 3%. 정려는 3.5. 비영리 2.8. 상속 2.8. 농지 2.3. 보존 2.8. 분할 2.3. 매매는 얼마? 4%. 농지는 정려 3.5. 비영리 상속 농지 분할 4, 2.8, 2.3, 2, 3. 알겠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기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기타하고 양도세 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좀 오늘 문제, 그 답 좀 체크해야죠, 그죠? 1번. 1번은 5번. 1번 5번이죠, 그죠? 2번은 몇 번이죠? 5번. 3번은 몇 번이죠? 1번. 1번, 1번. 4번은 몇 번? 4번에 4번. 맞네. 5번 아까 3번이었죠. 6번은? 예? 6번에 3번 아닌데. 아, 맞네. 아, 맞습니다. 아, 그 해당하는 세목이네, 그죠? 종합분 말씀, 정답 6번에 3번 맞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